이는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넌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 너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을 자꾸 우리에게 실수입니다. 나는 우리 직장인이라면 너는 잘 못하고 있다. 넌 성실하지 못하다. 너는 게으르다. 너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고 자꾸 우리에게 말해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문제를 자꾸 들춰내고 문제를 자꾸 생각하게 만듭니다. 마귀에게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생각들을 혹시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 그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혹은 아내로서, 내가 부모로서, 내가 혹은 자녀로서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자꾸 끌어내리고 어둡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 못나고 부족하고 미련하게 자꾸 끌어내리는 생각들을 우리도 모르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 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와 죄의 의식을 갖게 되면요, 마음이 힘이 납니까? 마음이 처지고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게을러지고 힘이 더 약해져요. 이런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혹시나 죄를 이렇게 들춰낸다 하더라도 그 죄를 들춰낸과 동시에 우리의 부족함을 들춰낸과 동시에 이런 부분이 있지만 내가 함께하여서 이것이 오히려 너에게 능력이 될 것이다. 너에게 지금 이렇게 재능이 없는 부분, 부족한 부분, 정말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내가 이 부분에 앞으로 너에게 능력을 주고 재능을 주어서 이 부분이 너가 강점이 될 것이고 너가 이 영역에 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것을 이렇게 들춰내도 그거에 대한 가능성과 그거에 대한 앞으로 잘 되고 복되게 너가 열매맺을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들춰내시면 내가 힘이 약해지고 무기력해지고 하고 싶어지고 힘드시는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날 도와주시겠구나. 내 연약함을 발견하고도 힘이 나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내가 뭘 못하겠나. 어떤 사람은 이 마귀가 주는 너에게 문제가 있다. 너에게 이런 잘못이 있다. 이런 말을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내가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도 오늘은 나의 죄를 지적하시는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마귀에게 사람을 끌어내는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말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문제 때문에 미련하게 하시고 내 모든 미련한 모습을 보게 하실지라도 그 미련함이 오히려 미련하고 거기에 은혜가 더욱이 더해져서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더 잘 되는 것을 꿈꾸고 바라보던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이요 사람의 수행으로 사람을 일으키는데 하소서 전문가십니다. 미련하게 사람을 끌어내리거나 사람을 참사하고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중학생, 초등학생에게도 너는 삐딱하다. 넌 그거밖에 안 되냐. 그런 게 네가 안 되는 거다. 정신 차려라. 모자란 놈. 이런 말 하면 그 말이 얼마나 쓸수있니까 삐딱하게 아예 나가거나 아, 우리도 주눅 들어서 살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다 똑같습니다. 어른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초등학생이 그러는 거 어른도 똑같습니다. 어른도 막 부속질 당하고 그러면 아예 틀어져서 아무 삐지가 아예 없나가거나 아예 주눅 들어서 삽니다. 우리가 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신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비난당하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옆에 있고 내가 너를 일으킨단다. 내가 너를 돕는단다. 너 이런 너의 부족함 때문에 낙담해이니 내가 그 영역이 오히려 탁월하게 할 거란다. 약한 자를 들어서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이 오히려 그 약한 부분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능력 있게 하세요. 그래서 나중된 것이 처음되고 처음된 것이 나중된다고 해서 우리의 가장 약한 영역 때문에 우리가 크게 쓰임받고 우리가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그 영역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져서 나는 너무 냉정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내 안에 나를 향한 부정적인 인식이요 오히려 완전히 바뀌어요. 아 내가 정말 따뜻한 사람이 되겠구나. 사랑의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혜가 없다면 아, 난 늘 멍청한 생각을 하고 지혜가 없고 아, 난 생각이 이게 열리지가 않아. 꽉 막혀있어. 아무 생각도 안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렇다면 아,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많이 받겠구나. 나의 이 가장 연약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영역의 은혜를 많이 주시고 이 부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나는 지금 이런 결함이 있는데 이게 그냥 일평생 계속 쭉 갈 거다. 이런 생각을 마귀가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삶에 의욕이 없고 나는 삶이 안 바뀔 텐데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은 남들 그렇지. 이런 식으로 삶에 의욕이 안 생기고 열정이 안 생기게끔 난 그냥 이 삶이 이대로 갈 거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가정의 문제, 이 자녀의 문제, 이 내 삶의 문제 이게 그냥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계속 갈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집어넣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도 우리에게 일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실 때 네가 믿느냐? 이걸 계속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이 일을 할 줄 네가 믿느냐? 만약 우리가 믿지 않고 있다면 주님이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어서 다만 순수의 병자에게만 고치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귀는 넌 이렇게 비뚤어지고 넌 이렇게 잘못됐고 넌 이렇게 못났는데 넌 그냥 이런 삶이야. 넌 이렇게 쭉 갈 거야. 이 말을 하는 거고 하나님은 넌 더 좋아질 거야. 넌 더 좋은 열매를 맺을 거고 넌 더 나아질 거고 넌 더 지혜로워질 거고 넌 더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갈 거고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안에서 일을 해서 너를 더 성숙하고 좋은 열매를 많이 가진 사람으로 너를 만들어 갈 거란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자꾸 예배 시간에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자꾸 받고 아버지 제가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동의하면 주님이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고 하나를 이룰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널 일으킨다 했는데 우리가 전 못 일어나요. 전 부족해요. 전 더러워요. 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이 전 왜 사랑해요. 전 이렇게 부족한데요. 전 이렇게 못났는데요. 하면서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마음일 때는 하나님은 일하시기보다 우리를 계속 설득하세요. 아니다. 왜 너를 못나게 생각하니? 왜 너를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니? 왜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한단다. 내가 널 사랑한단다. 우리 계속 설득하시고 우리 계속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거에 동의하고 믿기 시작하면 주님이 강하게 우리 삶에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잘했다라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래도 이만하면 참 잘했다. 앞으로 너가 더 잘하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이 격려하신다라는 걸요. 생각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를요 그렇게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자신을 사랑해요. 자신을 막 계속 추측질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 이만하면 참 잘했다. 내일은 난 더 좋아질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난 내일 더 좋아질 거고 그 다음날은 더 잘하게 될 거고 점점점 난 좋아질 거야 하면서 아버지와 동일한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뭐 사랑 좋은 얘기만 하면 사람 게을러지지 않느냐, 낙살지 않겠느냐, 막 너무 풀어지지 않겠느냐, 때로는 이렇게 쪼여야지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한번 쪼여야지 사람이 또 정신 차리고 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정신 차리게 하고 마음을 곤두서게 막 힘들어가게 하는 말은 잠깐 동안 내가 힘이 들어가서 뭔가 잠깐 이룰 수는 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금세 넘어지고 내 안에 속성이 바뀌어서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내가 힘을 잠깐 줘서 변한 것처럼 만들었다가 힘이 다시 빠지게 되면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힘이 들어가서 나를 잠깐 변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속성 자체를 바꾸세요. 내 마음 상태 자체를 바꾸세요. 내 마음이 만약에 게을렀다면 부지런한 마음을 그 안에 집어넣어주세요.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부지런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 부지런한 마음을 그 안에 줘서 아 내가 이제 이렇게 게으르지 말아야겠구나. 부지런하게 살아야겠구나.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희망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줘요. 성경에도 내 법을 내가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 내가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뭔가 강압적으로 너 이렇게 해. 정신 차려. 너 열심히 해. 너 똑바로 안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마음을 자꾸 주시면서 우리 자체를 바꾸려고 하세요. 자체를 강압적으로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은혜의 마음을, 희망의 마음을, 소망의 마음을, 비전을, 꿈을 자꾸 주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줘요.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요, 계속 우리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풀어주세요. 우리가 긴장하고 있으면 괜찮아, 내가 지킨다, 내가 너를 지킨단다. 우리가 너무 상처받았으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참 고생을 많이 했구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지나면서 잘 참고 여기까지 왔구나. 고생했다.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렇게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 좋은 마음들이 이 안에 생기고 내 마음 속성 자체가 바뀌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자체를 아름답게 바꾸는데 마음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단다. 넌 내 앞에서 너무나도 아름답단다. 내가 널 지킨단다. 계속 격려하시고 계속 응원해주세요.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놀랍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라는 건 막살도록 방인하고 방치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피곤하게 하고 완벽주의처럼 나를 지치게 하는, 나를 자꾸 압박하고 나를 계속 채찍질하는 그 모든 생각을 좀 내버리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비인격적으로 날 너무 가두고 날 너무 괴롭히는 그 여러 생각들을 던져버리는 게 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이 찾아올 것이다. 나는 소망이 안 보인다. 여러 부정적인 생각이 얽매여서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생각을 던져버리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좋은 곳을 느껴주시고 성경 말씀 그대로 나에게 늘 좋은 곳을 주시고 아들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지 않겠느냐. 그럼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서 마음 평안히 좋은 것들을 꿈꾸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은 스스로를 아끼고 아주 귀한 사람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난 그냥 동네 아저씨다, 동네 아줌마다, 난 그냥 학생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귀하게 보세요. 아름답게 보시고 너무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예배당에 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걸 너희가 받아들여 주기를 원하세요. 뭐 대단하게 예배 잘 드려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 드리고 집중해라, 뭐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한다라는 거,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일한다라는 거, 너희들 마음을 고치고 바꾸고 위로하고 힘을 빼게 도와주고 쉴 수 있게 해주고 힘이 나게 해준다라는 거, 그걸 믿었으면 하는 마음이 주님에게 가장 크세요. 지금 이 순간도 주님 옆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세요. 우리를 치료하고 계세요.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이 수술이 시작돼요. 내 안에 여러 가지 눌리는 마음, 쫓기는 마음, 메인 마음, 괴로워하는 마음들을 주님이 수술해서 다 빼내세요. 부정적이고 미련하고 악한 모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을 이 안에서 하나하나 빼가세요. 주님이 지금 그렇게 일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예배당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와서 그냥 이렇게 힘없이 앉아있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손으로 일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새롭게 고쳐가신다. 그걸 믿고 여기 앉아있으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생기시는 걸 믿어야 된다. 한마디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어렵지 않아요. 주님이 지금 이 예배자리에 나의 옆에 함께 하신다. 나를 만지고 계신다. 나를 새롭게 하신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재능을 주시고 필요한 은혜와 필요한 사랑으로 나를 덮으신다. 이걸 믿고 여기 앉았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받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갈 건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건하고 우리가 착하고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보혈이 날 씻어주시는 거,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받는 거, 이거 한 가지 복음 믿고 앞에 하나님 앞에 앉아있으면 주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더 많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므로가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 전적으로 알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머리로만 알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해서 그분의 마음, 그분의 중심, 그분의 진실함, 그분의 속성을 내 온 존재로 전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가 정말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가득해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그분의 본심을 그분의 마음을 받게 되면 그분을 알게 되면 너무너무 은혜가 가득해지고 평안하게 돼요. 몸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시길 바라요. 아버지, 아빠, 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해답이 다 있습니다. 쉽게 눌리고 쉽게 주눅드는 성격이 있습니까? 그럼 그분을 놓고 아버지, 제가 이런 성격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도와주세요. 남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상의 근원이세요. 모든 빛의 근원이고 그분께로 나아간 모든 해답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면 이 모든 게 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아버지 하면서 주님께 말을 걸어보세요. 그분이 다 듣고 계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도, 작은 한숨도 그분이 다 듣고 계시고 그분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와 너무나도 가까우세요. 멀지 않으세요. 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옆에 늘 다 계시다라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하나님이 늘 가까우세요. 예배 시간에만 가까운 게 아니라 우리가 집에 있을 때,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우리가 TV 보고 있을 때, 우리가 뭘 하고 있을 때, 밥 먹고 있을 때 언제나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곁에 계세요. 그분께 우리 마음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아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해보세요. 그럼 주님이 일하세요. 우리가 주님이 멀다고 생각하고 뭐 예배당에 나왔을 때나 그게 뒤로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삶에서는 하나님과 너무 멀어서 이게 소통이 안 된다, 교제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은연 중에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언제나 어느 상황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가깝고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어려운 분, 이해할 수 없는 분, 심오한 분, 아주 심각한 분, 아주 무서운 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성경에 보면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빠, 아빠 이렇게 너무 친근하고 친밀한 존재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늘 편하고 쉽게 그분께 말 걸어보시길 바라요. 어린 아이처럼 그냥 수다쟁이 꼬마 아이처럼 아빠 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아버지와 가볍게 쉽게 우리가 대화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즉시 하실 수 있고 즉시 대화할 수 있고 즉시 아버지께로부터 귀한 마음과 하늘의 모든 필요한 은혜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음 절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고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예, 여기서도 주님의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고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을 알므로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건 정말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아버지와 대화를 하면 모든 게 다 들어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가 건강 때문에 주님을 찾아요. 좀 위가 쓰리네요. 어디가 아프네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요. 막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수다를 떨고 뭐 기도 같지도 않은 대화를 막 하면서 대화를 하고 나면요. 그럼 이 위의 건강만 오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A라는 한 주제로 주님과 막 대화를 하는데 그것 외에 나에게 필요했던 모든 지혜와 생각들과 내 미래에 대해, 내 가정에 대해, 내 자녀에 대해 생각해야 되는 모든 지혜, 필요한 생각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있을 때 모든 게 다 내게로 와서 나를 채워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가 가득하신 분이고 너무 그 창고에 은혜가 넘치는 분이세요. 그분과 그냥 이렇게 1분만이라도, 30초만이라도 그냥 짧게 대화를 하고 나면 내가 얼마나 살아나는지 몰라요. 모든 영역이 살아나고 힘을 얻게 되는 게 바로 주님과의 대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렵지 않습니다.
무섭거나 알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하시는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내가 만약에 너무 그냥 하나님이 싫고 교회가 싫고 사는 게 싫고 그렇게 마음이 다 갈기갈기 찢겨지고 너무 괴로운 상태라면 하나님이 그걸 다 위로하세요. 너 왜 날 싫어하니? 너 왜 이런 마음 품니?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이해하세요. 너무 힘들었구나. 마음이 괴로웠구나. 고생을 많이 했구나. 내가 더 많이 도와주고 내가 더 많이 일을 해야겠구나 라고 하세요. 그 마음을 공감해 주세요. 그래 그럴 수 있다. 아 마음이 너무 힘들었구나. 위로해 주시고 내가 더 은혜를 주어서 그 마음이 더 이상 들지 않게끔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세요.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를 다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신이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새로운 길은 살길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언어상으로는 이게 살리는 길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살아납니다. 지금 이 시간도요.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막 살아납니다. 이 시간은 고난대로 앉아서 성경을 듣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고난대로 교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성경이 유명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축복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수업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의미의 시간이고 역사하는 시간이 역사하는 시간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기 앉아있을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길은 새로운 살길이다. 주님이 살리는 길이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고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요, 아주 밝게 좋게 생각하시길 바라요.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한테 지금 마음이 삐져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고 계시고, 내 손을 잡아주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요, 좋은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자꾸 그걸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너희가 받지 않았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영을 받았다. 아버지가 너무 널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널 너무 이해하시고 격려하신다. 그 말을 계속 해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눈을 감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좋으신 걸, 주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 걸, 주님이 나의 아픔과 나의 괴로움을 위로하시고 나를 힘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